얘기해요. 얘 왜 이렇게 고혹적이야? 저 작가님 본명도 몰라요. 작가님도 저 어느 집 딸인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모르고요. 저 결혼 상대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거 어때요? 그럴 이유라도 있어요? 32이신 건 맞을 거 아니에요. 네. 독신주의자도 아니시고요. 그래요. 그럼 새로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정 쌓고 결혼맘까지 먹으려면 2, 3년 걸릴 수도 있어요. 35이면 작가님 외아들인데 이세도 보셔야죠, 얼른. 나는 그렇다고 치고 결혼 급한 나이 아니잖아요. 저희 아빠 내년 8순이시라니까요. 건강하시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이고요. 그래서 부모님들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결혼하자고요? 저 마음에 없어요? 전혀요? 생각 안 해봤어요.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생각해보세요. 망한 쪽 먹이고 너무 거창한 욕을 하네.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? 조건 말고 제 됨됨이 어떤 거 같아요? 철없죠. 진심이세요? 그저께 대문 앞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? 我们是命运，我感觉到。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고요? 우린 운명이에요. 느껴져요.